리딩버디 1 5-1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선생님이 쭉 표시해 두었죠. 오케이, 그래서 Can you find? 넌 찾을 수 있냐? 라고 묻는 거죠. Can you find my boyfriend? 나의 남자친구를 찾을 수 있냐? 그랬네요. 어디에서? In this picture. 이 그림 속에서. 그림이 하나 있죠, 여기에. picture, 사진이네요. 그렇죠. 이 사진 속에서 하면 되겠네요. in this picture, 이 사진 속에서. can you find, 넌 찾을 수 있니? 나의 남자친구를 in this picture, 이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렇죠. 두 명이네요. A라고 합시다. A와 B가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A가 can you find my boyfriend in this picture? 라고 B한테 물어봤더니 B가 Is he tall? 그는 키가 크냐? 그랬더니 A가 No, he isn't tall. tall이 생략됐죠. 아니야, 그는 키 크지 않아. 그 다음에 다시 B가 또 물어봅니다. Is he fat? 그는 뚱뚱하니? 그랬죠. 그랬더니 A가 Yes, he is fat. 어, 그래, 그건 뚱뚱해. 자, 여기까지 잠깐 보면 저 A가 뭐 여기에 이제 Can you find my boyfriend in this picture? 이 그림 속에, 이 사진 속에서 my boyfriend를 can you find? 넌 찾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B가 is he tall? 이라고 물어봤는데 키 크냐? 라고 물어봤는데 No, he isn't tall. 아니야, 키가 크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겠죠. 얘 키 크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A가 is he fat? 아참 B가 is he fat? 뚱뚱하냐? 그랬더니 yes he is fat 했어요. 그럼 얘랑 둘 다 뚱뚱한 것 같아. 약간 통통하죠 둘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es he is fat. 뚱뚱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B가 물어봅니다. is he handsome? 잘생겼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A가 no he isn't handsome. 여기 handsome이 생겼됐죠. Is he handsome? 이라고 물었는데 No, he isn't handsome. 아니야, 잘생기지 않았어. 했으니까 오케이, 둘 중에 얘가 좀 잘생긴 것 같네요. 그쵸? 얘는 못생긴 것 같고요. 얘도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는 알렉스고 얘는 칼이고 얘는 데이비드인데 그러니까 하면서 아, 얘일 것 같으니까 그쵸? 이 친구일 것 같으니까 B가 Is he David? 데이빗이니? 히는 your boyfriend 대신 왔죠. your boyfriend 대신 왔죠. Is your boyfriend David? 저, 그는 너의 남자친구 그는 David이니? 그랬더니 right 맞았어 이러고 있죠. Okay, A가 대답 맞았어. 얘가 얘 남자친구죠. 얘가 boyfriend다. A의 A's boyfriend죠. 맞았어. David is my boyfriend. David이 나의 남친이야. He isn't handsome. 잘생기진 않았어. But 그러나 He is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해. To me, 나에게.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준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뭐 Can you find? Is he tall? 그 다음에 뭐 No, he isn't. Is he fat? Yes, he is fat. 이런 부분들에다가 쭉 칠해놨는데요.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자, 그래서 5-1에서는 문장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원래는 이거보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도 충분히 어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be 동사가 사용된 문장이죠. be 동사를 하면 be 동사가 모습을 바꾸기도 하죠. 어떤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I와 함께 하는 I am, 그 다음에 he, she, it, he is, she is, it is 하는 is, 그 다음에 you are, we are, they are 하는 am, is, are. 이 세 녀석이 비동사죠. 그리고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여자가 선생님이래요.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 is a teacher 이렇게 해서 자, 비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선생님 전부터 말씀드렸죠. 비동사는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뜻은 뭐뭐이다 라는 뜻도 있고 어디어디에 있다 라는 뜻도 있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다 라는 뜻으로 여기에 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죠.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선생님이 영어 문장은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원칙이라 했죠. 그래서 누가 그녀가 뭐이다 선생님이란 말이 있는데 티처가 한 명의 선생님 뭐 여자 한 명이 쉬니까 여기 선생님도 한 명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를 써두고요. 어쨌든 한 명의 선생님 하고 요 앞에 is가 있으니까 이다 그녀는 한 명의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is의 뜻은 두 가지 뜻 중에서 이다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she is a teacher 이런 문장을 보고 be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내가 학생이다 라는 얘기. 학생은 스튜던트죠. 저 스튜던트. 그러면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얘기를 만약에 하고 싶다, 내가 학생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I am. 그 다음에 내가 학생이면 학생도 한 명이죠. 그래서 a student 이런 식으로 I'm a student 하면 저는 학생이에요. 엄마야? 뭐야? 잠깐만요. I'm a student 하면 저는 학생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 누가 나를 표시하면 누가 내가 뭐이다 한 명의 학생이다 이다란 뜻이죠. 생긴 건 이렇게 다르지만 둘다 이다 뭐 이다나 입니다나 같은 얘기죠. 나는 한 명의 학생이다 저는 학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표현들. 그가 화가 났다는 표현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 사람 화가 났어요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angry 하면 angry의 뜻은 화난이라는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쓰면 화나다라는 하다 시가 된다 했으니까 he is angry.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그가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가 뭐 한다 화난이다 얘도 마찬가지 뜻은 이다예요. 이다란 뜻인데 뒤에 어떤 오면 우리말로 이렇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 어떻다가 되는 거예요. 화난 앞에 be 동사 했으니까 화났다가 됐어요. 전부 다 요렇게 누가 그녀가 선생님이다 누가 내가 학생이다 그는 어떤이다 화난이다 화났다. 오케이, 전부 다 is나 am이나 이런 것들이 뭐 들어있는 r가 들어있는 거안 보이네? r가 들어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r가 들어있는 거 하나 만들어 봅시다. 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그들은 할까요? 그들은 잘생겼다 할까요? 잘생겼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는 어떤 시인 handsome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들 잘생겼어요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아이고야 그들은 잘생겼다 하고 싶으면 They are handsom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y are handsome 하면 그 사람들 잘생겼어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handsome도 잘생긴이라는 어떤 시죠. 잘생긴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쓰면 되는데 they는 are랑 같이 쓰죠. 그래서 누가 그들이 어떻다 잘생겼다 이렇게 be 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의 두 번째 종류는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하다시.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 또는 does가 숨어 있다 했죠.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나 does가 하다시 속에 숨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빠르게 달린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빠르게 달리는구나 하고 싶다. 오케이, 정리 좀 할까요? 한 칸씩 좀 띄워놓을게요. 이런 것들 만들어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누가 you가 뭐 한다? run 한다. 어떻게? fast하게. fast의 뜻이 빠르게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달린다라는 말을 영어에서 누가다를 붙여놓는다 했죠. 그래서 누가? 네가 뭐 한다? 달린다. 어떻게? 얘는 어떻게?라는 질문이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케이,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든. 그래서 누가다? 네가 달린다. 어떻게? 빠르게. 이 속에는 두가 숨어 있죠. 두가 이렇게 똑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거나 이럴 때 튀어나옵니다. 그쵸?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그가 아침 식사를 만든다라는 표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he가 makes 한다. 무엇을? breakfast를. he makes breakfast 하면 누가다? 그가 만든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아침 식사를. He makes breakfast. 그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요. 자, 이번에는 원래 만들다라는 하다시가 있죠. 만들다는 make인데. 근데
he가 make 한다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고 does가 숨어 있고 그 es가 이렇게 삐져 나와서 make가 아니고 makes로 써야 되겠죠. He makes breakfast. 그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요. 오케이, 다음 문장.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매일 아침마다 7시에 일어나요 라는 표현은, 자, 이 표현 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 뭐냐면 뭐 everyday 라는 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wake up 이라는 표현도 필요합니다. 오케이, wake up의 뜻이 일어나다 라는 뜻이고 이 wake가 하다시에요. 그러면 이 속에 do나 does가 숨어 있겠죠. 그러면 누가다, 아이가 뭐한다, 아이가 wake up 한다. 몇 시에? at 7에, 7시에. 언제? every day, 매일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내가 일어난다. I wake up 한다.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7시에. 그 다음에 every day도 마찬가지. 언제? 매일마다. I wake up. 나는 일어납니다. 몇 시에? at 7에 every day, 매일마다. 그래서 여기에 wake up이 일어나다 하다시고 이 속에는 이번에는 he, she, it이 아니죠. he, she, it이 아니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do가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I wake up, 나는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까지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달리다 속에 do가 숨어있고요. 그래서 뭐 너는 달린다 할 때는 you run인데 너는 달리니? 하고 싶으면 do가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do you run fast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고 너는 달리니가 된 거죠. 여기 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묻는 말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요도 마찬가지. 그는 아침 식사를 만든다가 누가 다 he makes 한다. 무엇을 breakfast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그가 아침 식사를 만드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 속에는 이번에 does가 숨어있죠. 그래서 그가 만드니 하고 싶으면 does he 하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does he make breakfast first 이렇게 하면 그가 아침 식사를 만듭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종류, 아까 전에 비동사 am, is, are 봤고요. 이번엔 do나 does가 숨어있는 하다시 문장 살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류는 뭐가 있냐? 양념시가 사용된 문장이 있어요. 양념시.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보면 can이 있죠. can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의 양념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도 있죠. will.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양념시. 그 다음에 또 뭐 may 같은 것도 있어요. may. may는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의 양념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하다시를 붙여서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오케이, 그래서 can 뒤에 하다시인 swim, swim의 뜻이 하다시로서 수영하다죠. 수영하다, 수영하다. 그러면 요렇게 합쳐져서 수영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또 뭐 will swim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되겠어요? 수영할 것이다가 될 거고요. 또 may swim 이렇게 하면 수영해도 된다라는 뜻이겠죠. 양념시 뒤에 하다시를 붙여서 어떤 세 번째 문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오케이, 얘도 정리 좀 할게요. 한 칸씩 좀 띄워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누가다 부터 붙이겠죠. 그러면 누가, 내가 뭐한다, 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빠르게 라는 말을 뒤에다 붙일 거고요. 그러면 나는 달릴 수 있다 라는 표현은 I can run 어떻게 fast 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다, 내가 달릴 수 있다, 나는 달릴 수 있다, I can run. can이 할 수 있다고 뒤에 run 달리다 라는 하다시 넣었죠.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를 넣어서 달리다 run만 있으면 나는 달린다 였는데 can run 하니까 달릴 수 있다. 양념을 뿌려서 뜻이 조금 달라졌죠. 그냥 I run 하면 나는 달린다인데 I can run 하니까 난 달릴 수 있다가 됐어요. 양념을 뿌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아침 식사를 만들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죠.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는 뭐 했었냐면 그가 아침 식사를 만든다 했었어요. 그가 아침 식사를 만든다는 누가다, he가 makes 한다 해서 이 속에 does가 들어갔죠. 그래서 make가 아니고 makes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가 아침 식사를 만들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he will make 하면 makes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he will make
breakfast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 뒤에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가 뭐한다? will make. 그가 만들 것이다. 그래서 양념씨 뒤에 하다씨고 여기다가는 아까는 여기에다가 does가 숨어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원래 모습대로 오면 됩니다. 이런 걸 뭐 동사의 원형을 사용한다 라고 해요. 원래 모습대로 쓰면 된다. 양념씨 뒤에는. 오케이. 그래서 그가 아침 식사를 만들 것이다. He will make breakfast 였고요. 그 다음에 그가 화났을지도 몰라 이 말이죠. 자, 요거 만들기 전에 그러면 비교하기 위해서 그는 양념씨 없는 문장 그는 화났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angry를 쓰겠죠. 근데 angry의 뜻이 화난이라는 어떤 시니까 그래서 he is 비동사 뒤에 어떤 시 he is angry 해서 이거는 그가 화가 났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겠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 메인은 뭐뭐 해도 된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일지 모른다라는 뜻도 있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양념이에요. 여기서 메이가 뭐뭐 할 뭐뭐 일지 모른다라는 뜻으로 쓰니까 뭐뭐 일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러면 그가 화났다는 he is angry 인데 그가 화났을지도 모른다 할 때 이 속에다가 양념 may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e may be angry 이렇게 돼요. 자, 양념 시 뒤에 자 얘 비동사죠. is가 비동사죠. 그러니까 양념씨 뒤에는 여기에 is를 그대로 쓰면 안되고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잖아요. 아까도 여기도 원래는 그가 만든다는 he makes 였죠. 그가 만든다는 he makes 인데 그가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양념을 뿌렸더니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죠. 양념 묻으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요. 양념 묻으면 is가 그가 화났다는 he is angry 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may를 집어넣으니까 He may is angry가 아니고 He may be angry가 됩니다. 누가? 그가 뭐한다? May be angry. 화났을지도 몰라. 화났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매일 7시에 일어나야만 한다 이러네요. 아까 전에 뭐였냐면은 나는 7시에 일어난다는 문장 우리 만나봤었죠? 그쵸? 나는 7시에 일어난다. I wake up. 여기 있네요.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 I wake up at 7 every day 인데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 볼 문장은 뭐냐면 너는 매일 7시에 일어나야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should의 뜻이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양념이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의 양념입니다. 오케이. 해야 돼. 꼭 해야 돼. 뭔가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상대방에게 you에게 지금 이 문장이 이 문장이 you에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는 일어나야만 한다가 누가 다죠. 그쵸? 누가? 네가 일어나야만 한다. you가 should wake up 몇 시에? at 7에 얼마마다? everyday마다 매일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야만 돼. you should wake up. 넌 일어나야만 해. 몇 시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at 7에 그다음에 언제? 매일마다. 매일마다 7시에 일어나야만 돼.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일어나다였죠. wake up의 뜻이 일어나다. 양념시 뒤에 하다시를 넣어서 일어나야만 한다. 요런 문장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동사 이게 학생을 학생이다. 그 다음에 뭐 위에 문장도 있네요. 뭐 여기는 선생님을 선생님이다. 그 다음에 화난을 화났다. 잘생긴을 잘생겼다. 만들어주는 비동사 있는 그런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do, does, did가 들어가 있는 너는 달린다. you가 run한다. 어떻게? fast하게. 누가 뭐한다? he가 makes한다. 그거 만든다. 무엇을? breakfast를. 누가다? I가 wake up 한다. 내가 일어난다. 7시에 매일마다. 이런 문장. 하다시 do does가 들어있는 문장. 그 다음에 양념시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양념시 뒤에 원래 모습들. can 뒤에 달리다. 달릴 수 있다. will 뒤에 make. 만들다였는데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화난다인데 매일을 붙여서 화났을지도 모른다. 양념시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쓰기.
자, 그래서 양념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양념씨의 종류는 아까도 여러분도 살펴봤죠?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can, 능력이죠?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앞으로 할 일, 미래, will. 그 다음에 뭐뭐 일지도 몰라 할 때 쓰는 may.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돼, 뭐뭐 해도 돼, 뭐 may. 뭐 두 가지라 했죠. may는 뭐뭐 해도 된다는 뜻도 있고 뭐뭐 일지도 모른다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may가 문장 속에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을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충고할 때 쓰는 should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돼야 돼서 am, is, are 조차도 be로 be가 원래 모습이라 했죠. am, is, are의 원래 모습이 원래 모습대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녀가 저녁 식사를 만든다라는 표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하죠. 누가? she가 뭐한다? makes 한다. 무엇을? 디너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뜻이에요. 단순한 뜻. 누가? 그녀가 만든다니까 요 이런 표현, 그녀가 저녁 식사를 만든다 이런 표현 할 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몇 번째?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얘기는 하다시로 표현하면 되고, 하다시 중에서도 누가 하는 행동이니까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하다시 do는 아니고 여기는 하다시 중에서도 does가 들어간 형태죠. 그래서 she makes, 그녀가 만든다 저녁 식사를,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근데 그녀가 저녁 식사를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녀가 저녁 식사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양념 뭘 뿌리겠다, 양념 미래니까 will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만들 것이다 할 때는 she will make dinner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속에 저 does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아까 전에 만든다 할 때는 she makes지만 만들 것이다 할 때는 그냥 she will make dinner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빠르게 달린대요. 그쵸? 누가? 내가. 누가다? I가 달린다. 어떻게? fast하게. I run fast. 양념 안 들어갔죠. 그냥 누가 뭐 한다? 내가 달린다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라는 표현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누가다? 내가 달릴 수 있다. I가 can run 한다. 어떻게? fast하게. 그래서 can, 양념씨 can 뒤에, 능력을 얘기한 can 뒤에 달리다 를 집어넣으니까 달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됐고요. 뭐 이 경우에는 원래 모습도 run 이었고 그 다음에 양념씨 뒤에 원래 모습 와야 되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m, is, are, be 동사죠. be 동사도 양념씨 뒤에는 원래 모습이 be로 사용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그녀가 배고프다죠? 그녀가 배고프다 라는 표현은 양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녀가 배고프다 라는 이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몇 번째? 첫 번째고 뭘 쓰면 된다?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그래서 그녀가 배고프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 be 동사 들어가는 문장의 종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 is hungry 하면 누가? 그녀가 뭐 한다? 배고프다. 어떤 she 앞에 be 동사 넣어서 어떻다 만들고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그녀가 배고플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고 싶으면 양념 may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녀가 배고플지도 몰라라는 표현은 she may be hungry.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be 동사 앞에 may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녀가 배고프다인데 여기다 may를 집어넣으면 배고플지도 모른다는 추측의 뜻이 양념이 뿌려지고, 그렇다면 is는 원래 모습인 be로, 그래서 she may be hungry, 그녀가 배고플지도 몰라 라는 추측의 may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다. 이거 양념 안 뿌렸죠. 그냥 누가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누가? I가 am happy 하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 첫 번째 종류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죠. 나는 행복하다 이런 표현은 그냥 첫 번째 문장 be 동사. 근데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에다 양념 will 뿌리겠죠? 그러면 I will am 하면 안 되고 will be happy. 나는 행복해질 거야.
여기에 있던 이렇게 비동사였던 am이 be로 양념이 들어왔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사용됩니다. I will be happy. 난 행복해질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별로 묻고 답하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 방금 전에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럼 그 세 가지 문장별로 묻고 답하는 말을 만드는 게 좀 다른데요. 묻는 문장을 보고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묻는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가서, not이 들어가서 아니에요. not죠, not. no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뭔지 모르죠. 근데 not이 들어간 문장을 보고 부정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별로 묻는 말과 아니라고 답하는 거 이런 것들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니? 라고 묻고 싶대요. 너 어때?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피곤하다 이렇게 답하는 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어떻니? 할 때는 how죠, how. 그래서 너 어떻니? 하고 싶으면 how? 하고 are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죠? are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죠? 그러면 how are you? 하면 너 어때? 라는 표현이죠. how가 어떤 이고요, are you가 너는 이니? 라는 뜻이니까 너 어때? 라는 표현이에요. how are you? 했더니 나는 피곤해 하고 싶으면 I am,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how가 어떤 이니까 how가 어떤 이니까 어떤 시인 tired 써서 I am tired.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are you? 이렇게 하면 묻는 말 되고 대답할 때는 I am 하면 되겠죠. How are you? 그 다음에 tired는 뜻이 피곤한이니까 이게 뜻이 피곤한이니까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이 영어로는 how예요. 그 다음에 are you? 했더니 묻는 말이고 대답할 때는 you가 I가 되고 are는 am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너 어떻니? 난 피곤해. 여기 있고요. 뭐야?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피곤하지 않다 라는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쵸?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피곤하다 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겠지만 난 피곤하지 않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not을 집어넣으면, 영어에서는 이 문장에다 not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뜻이 바뀌겠죠. 아니다 라는 얘기, not를 넣습니다. 이런 걸 보고 부정문이라고 한다 했죠. not이 들어간 부정문. 그러면 나는 피곤하지 않다 라는 표현은 I am not tired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I'm not tired. 난 피곤하지 않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화났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녀가 화났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어, 그래 화났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녀는 화나지 않았고 그녀는 아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띄우고요. 자, 그래서 그녀가 화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느냐. 자, 그녀가 화났니 만들기 힘들면 뭐부터 먼저 만들어 보면 되냐면 쉬워지냐 하면요, 그녀가 화났다부터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녀가 화났다. 그럼 누가 다를 만들어 보란 말이죠. 그러면 she is angry 이렇게 하면 누가 다, 그녀가 화났다가 됐어요. 그녀가 화났다는 she is angry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Is she? 하면 돼요. Is she? 하면 묻는 느낌 들잖아요. She is는 묻는 느낌이 안 들지만 Is she? 하고 난 다음에 angry 이렇게 하면 그녀가 화났니? Is she angry? 그랬더니 어, 그래 그녀는 화났다. 그럼 yes만 넣으면 되겠네. Yes, she is angry. 그래 화났어. 어, 여기 누가 다 있네요, 그렇죠? 똑같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is she, is she 했더니 묻는 느낌 드니까 물음표 붙이고요. 그 다음에 she is 했더니 묻는 느낌 안 드니까 마침표 쓰죠. Is she angry?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be 동사가 있을 때는 be 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묻는 말 되나봐요. Are you? Is she? 이런 식으로 Are they? Are we? Is he? 이런 식으로 하면 묻는 느낌 들잖아요. be 동사가 앞으로 가면 묻는 말 되나봐요. 자, 그 다음에 Is she angry? 이렇게 물어봤는데 화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니야, 화나지 않았어. No, she is not angry. She is sick.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not을 집어넣는 방법은 비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줄였어도 돼요. 이렇게 is not은 줄였으면 어떻게 되냐면 is not 줄였으면 isn't가 돼요. No, she isn't angry. She is sick.
됐습니까? not을 넣고 싶으면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넣으면 되고 줄여 쓰는 방법 isn't 이런 식으로 줄여 쓰면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런 것들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녀가 간호사니? 그랬더니 그래 간호사 맞아. 그렇죠? 아니야 간호사 아니고 의사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는 간호사니? 자 이것도 또 모르겠다면 그가 간호사부터 만듭니다. 그가 간호사다 부터 만들면 He is a nurse. 그건 누가 다죠? 그는 간호사다. 그 다음에 he는 한 명이니까 간호사도 몇 명? 한 명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란 뜻의 어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he is a nurse는 그는 간호사다. 누가 다예요? 누가 다. 그는 간호사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is he a nurse? 이렇게 하면 그는 간호사니 he is 하면 묻지 않는 말이지만 is he? is he?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네요. 그쵸? is he? 하니까 묻는 말 됐죠. is he a nurse? 그는 간호사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간호사가 맞다면 yes, he is a nur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뭐 묻는 사람 말 속에 a nurse가 있으니까 묻는 사람의 말 속에 a nurse가 있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yes, he is a nurse.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yes, he is. 아이고 잠깐만요. Yes, he is. 이렇게 줄여도 돼요. Is he a nurse? Yes, he is. 이렇게 다 써도 상관없고요. 근데 아니야, 그는 간호사가 아니고 의사다라는 표현은 No, he is not a nurse. He is a docto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is not은 줄였으면 뭐가 된다? No, he isn't a nurse, is a docto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있는 말로 묻고 답하는 거. 오늘 수업 조금 길어요. 조금 중요한 내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비동사가 문장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첫 번째 종류 비동사 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가 뭐였어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하다시라서 뭐가 숨어 있는 경우 두나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였죠. 두나 더즈가 숨어 있는 하다시 문장으로 묻고 답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간다. 그 다음에 너는 가니? 그 다음에 너는 어디로 가니? 나는 학교로 간다.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간다라는 표현은 누가다? you가 go 한다 하면 되겠죠. 오케이. go의 뜻이 가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he, she, it이 아니죠. he, she, it이 아니니까 여기에 이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do가 숨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go의 뜻이 가다. go의 뜻이 가다라는 하다시니까 그럼 이 속에는 go 속에 do가 숨으면 do가 숨어있을 때는 go의 형태 그대로 문장 속에 사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go 속에 뭐가 숨으면 does가 숨으면 문장에 사용될 때는 goes의 형태로 사용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does가 숨는 경우는 여기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누가 간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그가 간다 그녀가 간다 그것이 간다 he, she, it이 he, she, it 뒤에 하다시가 있을 때 그 속에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시 끝에 s가 붙게 되죠. 하지만 he, she, it이 아니고 얘는 you잖아. you니까 이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do가 숨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간다가 됐고요. 그럼 너는 가니 하고 싶으면 묻는 말이죠. 그럼 이 속에 숨어있던 do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do you go 하면 너는 가니가 되는 거예요. are you go가 아닙니다. do you go에 do you go. 왜냐하면 이 속에 do가 숨어있었고 그 do를 앞으로 보내서 do you? do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죠. do you? do you?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너 어디로 가니? 하고 싶으면 자, 이 말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이 말 너는 어디로 가니? 라는 이 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예요. 어디 묻는 말에서 제일 궁금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중요한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where 한 다음에 똑같이 자, 요거 보면 요거랑 똑같죠. 둘 다 너는 가니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너는 가니를 쓰면 돼요. Where do you go? 너 어디 가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Where do you go?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Where do you go? 했더니 내가 학교 간다. 그러면 누가 다 하면 되죠? 누가 다? I 가 go 한다. 어디로? To school.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do you go? 어디로? 너는 가니? Do you go? 했더니 대답할 때는 to가 다시 go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간다. I go. 이 속에 to가 숨어 있게 됐죠. 다시.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로? To school로 학교로. Where do you go? I go to school. 됐습니까? 자, 다음 만들어 볼 말들은 이런 겁니다. 또 그가 만든다. 그 다음에 좀 띄울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가 만든다. 그가 만드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무엇을 만드니 했더니 그는 의자를 만든다 라는 것들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다? He가 make가 만들다인데 이 속에 does가 숨으니까 makes 하죠. 그가 만든다. 누가? He가 뭐한다? makes 한다.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 시고 이번에는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어요. 그러면 does가 숨어있다가 뭐하느냐 이렇게 묻는 말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만드니 하고 싶으면 does he make. 이 속에 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원래 모습을 드러냈어요. 나 이 s는 나는 does였어 원래. 그러면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make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does he make. 그러면 그가 무엇을 만드니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만드는지 궁금하니까 이 묻는 말에선 요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what을 그가 만드니 does he make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이것도 그는 만드니고요 이것도 그는 만드니니까 똑같은 거 does he make, does he make 에다가 what을 넣어서 뭐 만드니 what does he make. 오케이, 그랬더니 그가 의자를 만든대요. 그러면 누가다? He가 makes 한다. 의자 셀 수 있는데 하나 만들겠죠. 하나. He makes a chair.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 만드니 했더니 의자 만든다 이러고요. What에 대한 대답 원래 자리로 대답할 때 되돌아가고요. 문장의 앞에는 누가 다 그가 만든다. 이렇게 해주면 묻고 답하는 말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는 의자를 만들지 않는다도 한번 해볼까요? 그가 의자를 만들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그가 의자를 만들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잠깐만요. 그는 의자를 만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가 만든다가 he makes 였죠. 그러면 그는 만들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 요 he makes 속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he doesn't make a chair. 그래서 doesn't는 뭐랑 뭐를 줄여 쓴 거냐면요 doesn't는 does not. 이 does 어디서 나왔지? 이 속에 들어있다가 not하고 합쳐지려고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합쳐져서 doesn't를 만드는구나. 줄였으면 doesn't, 원래대로 쓰면 does n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does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들어있었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저 문장의 종류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be 동사로 묻고 답하는 거 했고요. 두 번째 하다시 do나 does로 does가 들어있는 문장에 묻고 답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념씨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기를 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쭉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는 달린다, 넌 달리니, 넌 달릴 수 있다, 넌 달릴 수 있니,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니. 됐습니까? 자, 얘는 누가다죠, 누가다. 그렇죠. 누가 뭐 한다? 누가? You가 뭐 한다? Run 한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 그리고 하다시 중에서도 두가 숨어 있는 경우죠. 그러면 너는 달린다가 you run이면 넌 달리니? 그러니까 너는 달린다를 뭐로 만들어 놓은 거다? 묻는 말로 바꿔놨을 뿐이죠. 그럼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대답해 보세요. Do you run?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는 달리니가 되겠죠. 너는 달린다? You run. 넌 달리니? Do you run? 됐습니까? 이거 좀 띄어쓰기 좀 해야 되겠다. 헷갈리겠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달린다, you run. 넌 달리니, do you run. 이 속에 들어있던 do.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념씨가 없어요. 그냥 하다시고 하다시 중에서도 do가 있는 거죠. 근데 너는 달릴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양념 좀 뿌려줘야죠. 하다시 앞에다가. 그래서 너는 달릴 수 있다는 뭐가 되겠다? You can run 하면 되겠죠. 넌 달릴 수 있어. 누가? You가 뭐한다? Can run. 달릴 수 있다. 뭐 선생님이 누가 다 표시해드리면 요렇게 누가 유가 뭐한다 can run 양념 들어간 세 번째 요거는 두 번째 문장 중에서도 두고 얘는 세 번째 문장 양념시 중에서도 can을 사용했죠. 양념시 뒤에 하다시 넣어서 달릴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넌 달릴 수 있니 이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양념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can you run 하면 넌 달릴 수 있니, You can 하면 묻지 않는 느낌이지만 Can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잖아요. Can you run? 너 달릴 수 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니? 자, 이것도 보면 너는 달릴 수 있니? 너는 달릴 수 있니? 요거 똑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요 밑에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니? 라는 표현을 할 때도 Can you run이 그대로 사용되면 돼요. 그래서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 you run fast 하면 되겠죠. 너 빠르게 뛸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만들어 볼 거냐. 그는 요리한다. 그는 요리하니. 그는 요리할 것이다. 그는 요리할 것이니. 그는 무엇을 요리할 것이니. 그는 점심 식사를 요리할 것이다 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가 요리한다. 그가 요리한다는 이런 표현 누가 다고요? 양념 냄새 납니까? 그가 요리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양념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누가 뭐 한다 라고 단순한 표현 하고 있으니까 그가 요리한다 라는 이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두 번째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he죠. 그러면 하다시 중에 do도 있고 does도 있었는데 하다시 중에서도 does를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cook의 뜻이 요리하다 라는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다가 he가 요리를 하니까 요리하다 cook 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다? does가 숨어 있겠죠? 그래서 누가다 표현해보면 누가? he가 뭐한다? cooks 한다. 됐습니까? 그가 요리합니다. he cooks. 이게 그가 요리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는 요리하니?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그는 요리하니? 하고 싶으면 does he cook 하면 그가 요리합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 있는 거 요 일단 두 개였는데요. 이거는 양념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가다? he가 cooks한다. 그가 요리한다. does he cook? 그가 요리하니? does he? 하니까 묻는 느낌 들었죠. 근데 그는 요리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에는 양념 냄새가 나죠. 그는 요리할 것이다 라는 말은 언제 요리할 거란 말입니까? 앞으로 좀 있다가 뭐 5분 뒤에 10분 뒤에 내일 하여튼 미래일이죠. 미래일. 그래서 이 표현에서는 양념 중에서도 양념씨니까 일단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세 번째 양념씨고요. 그 중에서 양념씨 will이 사용되어야 할 표현이죠. 그러면 그가 요리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he will cook. 그쵸. 여기에 이런 거 여기에 he니까 s 붙여야지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양념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죠. 그래서 누가 he가 뭐한다 will cook 요리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는 요리할 것입니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will he cook. 그렇죠. 양념이 앞으로 나가면 되죠. 양념이 누가 앞으로 갑니다. 누가 앞으로 he죠. 여기는 he 앞으로 will 이렇게 나가서 will he cook 하면 그가 요리할 거니 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장 실제 문장 그는 무엇을 요리할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는 요리할 것이니 그는 요리할 것이니 똑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will he cook이 밑에 문장에도 사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요리할 것인지 물어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요리할 건지 이게 요 표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로 이 전체 문장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요리할 것이니 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냐면 what 하고 위에 will he cook. what will he cook? 그가 무엇을 요리할 건가요? what will he cook? 그는 무엇을 요리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런치를 요리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누가 다 붙이면 되겠죠? 그는 요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요리할 것이다. 이거 똑같은 거 있네, 그렇죠? 그는 요리할 것이다. 그럼 그는 요리할 거다. He will cook.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lunch. He will cook lunch. 그는 점심 식사를 요리해 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녀가 배고프다. 그녀가 배고프니? 그녀가 배고플 수도 있다. 그녀가 배고플 수도 있나요? 예, 배고플 수도 있고요. 아니, 배고플 수 없고요.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이 표현부터. 그녀가 배고프다. 이 표현을 하고 싶어서 사용한 문장은, 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사용해야 할 문장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몇 번째? 첫 번째,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이죠. 그래서 그녀가 배고프다 라는 표현은 She is hungry. 이렇게 하면 되죠. She is hungry. 그러면 이게 누가? 그녀가 뭐한다? 배고프다. 누가 다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묻고 싶어. 그쵸? 그녀가 배고프니? 그러면 she is hungry를 묻는 말, 묻는 느낌. 이 문장 she is hungry를 묻는 느낌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이 먼저 대답해 봅니다. 그렇죠? Is she hungry? 하면 묻는 말 되죠. Is she hungry?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배고플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죠. 그녀가 배고플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이거는 이 표현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세 번째 양념시죠. 양념시. 그 중에서도 뭐뭐 할지도 모른다. 양념시 중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may가 사용될 거죠. may가.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she may be hungry 하면 되겠죠. She may be hungry. 그녀가 배고플 수도 있어. 양념 뒤에 하다시의 원래 모습이고 원래 be 동사가 있었으니까 be 동사의 원래 모습 is의 원래 모습 be로 되돌아오죠. She may be hungry. 그녀가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녀가 배고플 수도 있나요? 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묻는 말로 바꿨죠. 요거를 묻는 말. 그녀가 배고플 수도 있다를 묻는 말 하면 그녀가 배고플 수도 있나요? 가 될 거고. 그러면 얘를 묻는 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may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may she be hungry 이렇게 하면 may she be hungry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 양념이 앞으로 나가죠. 누가 라는 질문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she 앞으로 가서 may she be hungry 하면 그녀가 배고플 수도 있을까요? 라고 묻는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may she be hungry? may she be hungry? may she be hungry? 그녀가 배고플 수도 있을까요? 했더니 예,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은 yes, she may, 아이고, she may be hung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요, 배고플 수 없어요 하고 싶으면 no, she may not, not 일로 들어갑니다. not이 양념시 들어가서 may not be hungry 이렇게 하면 배고플 리가 없어요. 배고플 수 없어요. may not be hungry. 됐습니까? 요런 것들이 좀 길었죠. 오늘 설명이 길었죠.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can you find 요 부분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세 번째 양념시고요. 양념시 중에서도 뭐가 들어갔다? can이 들어갔죠. 그래서 You can find는 묻지 않는 말이죠. You can find는 무슨 뜻이다? 네가 찾을 수 있다죠. 누가 다니까 이건. You can find는 네가 찾을 수 있다인데 can이 you 앞으로 나가죠. 그러면 can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죠. Can you? 그래서 can you find 찾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요거 그쵸 요거 he is tall이면 누가 다죠. 누가 다 누가 he가 어떻다 키 크다. 근데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be 동사니까 be 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is he 하니까 묻는 말 can you 하니까 묻는 말 요렇게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is he fat 했죠. is he fat 이라고 물었는데 yes he is fat 그래서 요거 전부 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첫 번째 be 동사 요것도 is he tall no he isn't tall도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첫 번째 be 동사 is he handsome no he isn't handsome 이것도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첫 번째 be 동사 is he isn't 됐습니까? 여기도 있죠. he isn't handsome but he is very kind 요 very kind의 뜻이 매우 친절한
이라는 어떤 시 덩어리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매우 친절하다고 요 부분도 문장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뭐가 들어간 문장?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죠. 오케이, 요런 것들이 중요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look and choose. 그렇죠, 이 친구 tall 하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tall, 키 큰 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좀 뚱뚱하네요. 이 친구 fat이네요. fat. 그래서 a fat이고요. 그 다음에 오, 넘어진 친구를 막 도와줘요. 그렇죠, 이러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다? 어떤 kind한, 친절한이죠. 친절함, 이런 행동 친절한이죠. 오, 이 친구 kind해. 그 다음에 요정도면 핸섬한가요?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친구는 어떻다? 뭐 글 쓴 사람 입장에서는 핸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핸섬. 오케이, 그 다음에 read and choose.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이죠. 가장 좋은 제목, 가장 좋은 제목은 Who is my brother? 누가 나의 brother인가? Who is my boyfriend? 누가 나의 boyfriend인가? 저 Who is my boyfriend가 맞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David is, David은 어떻다? David이 이 A, 아까 대화에서 A의 남자친구였죠. Tall and handsome 합니까? 키 크고 잘생기지 않고 fat and kind, 뚱뚱하고 친절하죠. David is fat and, 뚱뚱하고 and, 어떤 kind한. He is very kind to me 했죠. In the picture, 그림 속에서 Carl is, Carl 여기 있네. Carl은 저렇죠? 그러면 Carl is 더 키가 컸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필기한 것들, 또 채점한 것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